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5월 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첫주 경마, 오늘 금요 경마 무난하게 뚫고 왔던 것 같습니다. A급 승부, 메인 승부 상한가 포함해서 짭짤하게 좀 먹고 왔는데요. 후반부에 좀 한두 개 좀 더 잡았으면 기분이 좀 더 좋았을 건데, 오늘 토요 경마에서 못한 건 또 마저 먹자고요. 오늘 제주 이경주가 첫 승부였습니다. 제주 이경주가 첫 승부였는데, 4번, 제가 어제, 그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대로 A급 승부, 쌍승식 26.6배, 복승식 16.5배, 3복승도 42배, 돌돌 말아서 들어왔죠. 2번마 자태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의심스럽다. 4번마 예스원, 제가 여러분들께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적으로 대가리 추천을 해드린 놈입니다. 자, 4번 예스맨을 달러박스 놓고, 거기에 1번마 뭐였죠? 1번마 태웅인가요? 아무튼 대왕. 자, 쌍복식 4번 1번 배당이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3복승으로 동백민, 3번마 동백민 시원하게 또 배당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승부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적중에 성공을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바로 이어진 연타 A급 승부였습니다. 부산 일경주. 10번마 투어버스가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문세영 기수의 9번마 독보가 대가리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4번마 퀸벨리였죠. 퀸벨리 쌍복식 9번 4번 쌍승식 48배가 나왔습니다. 배당이 좋았어요. 복승식도 28.4배. A급 승부 연타로 두 개 지져 먹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삼경주에서 5번 청어보스에 7번 영보스, 9번 스카이제주왕, 4번 배다리 아이콘 이런 게 막 팔렸죠. 자, 5번 청어보스 놓고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던 마 비리바로 10번마 성실시화입니다. 승군전이라고 좀 덜 팔렸는데 쌍복식 5번 10번 또 완짱으로 준배당, 쌍승식은 17.3배 뒤집혔고요. 복승식이 6.5배짜리 짭짤한 거 한방 찍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오늘의 또 시원한 상한가 한방이 조철 스타일 상한가 한방,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에서 5번 포레스트, 5번 포레스트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가 한 구역 찍어 먹자, 숨어있는 아나짜리 하나 있다 그랬죠. 6번마 강한지진이 많이 팔렸는데 강한지진을 또 의심을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어있는 아나짜리가 바로 이소연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안 팔렸죠. 4번마 국내성 16.1배짜리 완짱으로 메인승부 한방 상한가 예측권 20장. 자, 여기서 상황이 또 한번 시원하게 터져 나왔고요. 바로 다음 부산 오경주였죠. 5번 원더풀 페이거 문세영이, 거기에 8번마 킹브라더, 이 5번 6번이 대끼리 갔죠. 한 2점 몇배 갔는데
마스탈레. 자, 우리의 한 방짜리는 8번 막 킹브라더였습니다. 쌍복식 5번, 8번. 7.5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딱 세 마리 들였죠. 6번 3복 3쌍까지. 3쌍이 16.8배. 5번, 8번, 6번. 세 마리 돌돌 말아서 짭짤하게 또 한 방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승부 제주 6경주 상한가에 이어서 제주 7경주 메인. 자, 8번마 아랑조아에 4번마 어정적기, 8번 4번 12.9배. 이게 10번마 흑호화랑과 같이 들어왔으면 배당이 좀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10번마 흑호화랑 3복까지 들어와서 12.9배짜리 짭짤한 배당이고, 3복승은 27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뭐 그런대로 짭짤하게 찍어 먹고 왔는데, 후반부 이게 부산 6경주 메인에서 많이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 이게 10번마 하명은 선삼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조철의 메인 승부 6번마 갤런트 워리어를 정확하게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야, 이 1번마 두무산이 여기서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요 바로 전번 두무산이 출주할 때, 백광렬이네. 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때렸는데, 바닥에서 광 팔고 놀더니 하만시기가 기승을 하니까 여기서 날라옵니다. 야, 이거 놓치고는 뒷골이 좀 띵하더라고요. 예, 좀 받쳐라도 갈 걸 한 20몇 배가 나왔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부산 6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그런대로 맞춰먹고, 예, 선방을 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이제 토요 경마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자신있게 좀 때려 먹을 건데요. 일단 그 과천 경마는 대부분이 달러박스 승부고, 과천 경마는 4개 중에 3개가 달러박스고, 제주 경마는 오늘에 이어서 내일 그 토요 경마도 편성이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승부처도 돈질하기 좋은, 뭐 때리고 바치기 두방 게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제주교차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고, 과천경마는 뭐 달러박스라 그래서 막 구구구 터지는 이런 경주가 아니고 인기마 접전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가리 놓을 거 잘 놓고, 지울 거 잘 지우고, 그렇게 간다면 충분히 오늘도 또 이기는 하루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첫 승부가 아마 제주 1경주가 될 것 같아요. 제주 1경주, 3경주, 4경주. 과천은 2578, 257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8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4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역시 여러분들께서 요즘엔 많이, 현금 입금을 좀 이른 시간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오늘도 딱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분. 성함을 안 찍어줘갖고 결국은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돈만 넣고 문자가 없어요. 이름이 뭔지 확인이 안 되면 발송이 안 되니까, 입금자 명을 꼭 조철의 핸드폰에 찍어주십시오. 뭐 단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조철의 핸드폰에 금방금방 입력이 돼 있으니까 찾는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찾을 수가 없고, 또 단골이신 분들도
바쁜 시간에는 일일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입금자 명을 꼭 남겨주시고 입금을 좀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월 7일 내일이면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날 필요한 돈 좀 오늘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5월 7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이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육군 경주인데 5군 상금을 줄 만큼 주죠. 2200만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는 이게 2세 마필들한테 주는 건데 2세 마필들이 수급이 잘 안 돼가지고 3세 이하로 지금 편성을 짜놨어요. 각 마방에서 이거는 승부 의지가 만땅들입니다. 여기서 뭐 얼레벌레 그냥 쉬러 나오고 이런 마필들이 거의 없어요. 상금 따먹으려고. 첫 번째 승부처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죠. 앞선 지지고 나갈 3번 마 캠프 세이버입니다. 유승환 기수로 바뀌어 있는데 뭐 용근이가 탔으면 더 좋겠지만은 선행마가 없습니다. 신마들도 그렇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자 3번마 캠프 세이버 자 요놈이 대가리다. 캠프 세이버 직전 경주는 김용근 기수가 좀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선에 지지고 나가면 분명히 더 뛸 걸음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8번마 로마 블레이드입니다. 8번마 로마 블레이드. 자 이 3번마 캠프 세이버는 대가리를 놓는 것이고요. 자 이 8번마 로마 블레이드인데 포인마예요. 정준희 기수가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렸던 놈입니다. 안쪽 안쪽 해가지고 최적 전개 꽃자리 타고 1번 게이트에서 자 마필도 440km대 외소한 마필이고 외곽으로 밀려있고 직전 경주에 걸음 이빠입니다. 자 요거 8번마 로마 블레이드가 깜빡이로 깜빡깜빡 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도 그랬죠. 제가 불안하다는 인기마 불안하다는 대깨리 아니면 반대로 대가리 놓고 간다는 대가리 거의 한두 개 빼고 다 맞아 떨어지렸죠. 자 3번마 캠프세이버 8번마 로마블레이드 3번 8번 깨러갈 놈이 한 놈이 또 딱 째리고 있습니다. 그놈에다가 한방 때려야죠. 기승기수도 제대로 올라갔고 3번마 캠프세이버에 대길이 팔리는 8번 로마블레이드가 아니고 한방 아나짜리로 한방 뒤져먹고 첫번째 승부처 시작할 테니까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배당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한방으로 여러분들께 첫 승부 포문을 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자 2등급에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2등급이에요. 상금이 5천만원이요. 대가리 상금 4950만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펼쳐지는데, 자, 네 마리 보입니다, 네 마리. 2번 마, 고업. 3번 마, 연희일출. 5번 마, 레이디 켈리. 7번 마, 매니 캠프. 자, 2번, 3번, 5번, 7번.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중에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 그런데 아마 내일 현장 가면, 자, 이거 2번 마 고업. 안쪽에서 박으르니, 뭐 죽으나 사나 선행 가서 지지고 버티기 들어갈 거고요. 단거리. 이 3번 마 연희일출이 최범현이가 자가용인데, 직전 경주 너무 성의 없이 탔죠. 우리가 이 바램 대가리에 연희일출 한방 때려놨는데, 외곽에서 얼레벌레 하더니 죽었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좀 공백 이후에 나왔다. 12월 19일 날 나오고,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죠. 자, 3번 마 연희일출이 있고, 5번 마 레이디 켈리도 선행 출하해도 되고, 외곽 2선 물고 끈끈한 걸음 보여주는 다비드의 5번 마 레이디 켈리, 거기에 송재 처리가 기승을 한 7번 마 매니 챔프, 2연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 자, 3군에서 올라왔는데 2군에서 선행을 안 가면서 잡고 타고 있습니다. 요두번 모두 경주는 세번 경주죠, 여기까지. 전부 선행 출하위로 나왔었는데, 직전 경주는 아예 선행 의지조차 없었던 마필이 7번 마 매니챔프다. 자, 이렇게 네 마리, 이네 마리의 앞선 싸움에 혹시나 어부지리가 올라오면 6번 마 대박행진, 요거 하나 있고요. 뭐 4번 마 파이널스타는 관절이 좀안 좋아갖고 안 봐도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팔릴 거예요. 뭐 1번 마 원더풀 플라이 역시도 아직도 뭐 밋밋한 그런 상태. 앞다리가 요것도 좀안 좋은 마필이고요. 자, 결론은 네 마리. 거기에 어부지리 대박행진까지 보이는데, 제가 마필의 단평들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 중에 우리의 달러박스도 있고, 한 방짜리 붙을 마필도 있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두 마리. 나머지 두 마리는 개털이라는 얘기입니다.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 자, 그래서, 자, 요번 5경주는요, 요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때려 먹을 만한 한 방짜리 왁구가 짜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붙어볼 만한 경주가 5경주다. 조철의 달러박스를 승부처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거 한구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이제 메인 승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7경주와 8경주인데요. 오늘 제가 예상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천 경마는 인기마들이 오글오글 접전을 펼치는 그런 경주라 그랬어요. 그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대부분 7경주 역시도 한 다섯 마리 정도의 마필들이 주거니 받거니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할 겁니다. 배당판의 대가리도 대끼리도 배당이 상당히 높을 7경주 오늘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상한가 한방 때리겠습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7경주입니다.
5번 캡틴 브라보. 직전에 외곽 돌고 얼레벌레 하더니 직전에 최범현 기수가 앞선 전개하면서 잘 타고 들어왔습니다. 단지 흠이라면은 부담 중량이 이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57kg입니다. 거기에 8번만 나의 나라입니다. 최근 2연속 입상이에요. 2연속 입상. 자, 이제 이거 대가리 한번 까고 올라가야죠. 레이팅도 꽉차 있고 35점. 김용근 기수가 다시 고삐를 잡고 있는데, 자, 이마필 역시도 앞선 전개로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마필은 따라가도 되죠. 직직전 경주는 2선에서 잘 따라가서 대가리를 쳤고요. 카우보이 칼 새끼, 뭐 덩어리도 딱 좋습니다. 한 400, 한 70kg, 80kg. 근데 요것도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 있다. 자, 이 9번마 스위트 주스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제가 직전 경주에 달러박스 대가리로 38 광땡이다. 쌍승식 머리까지 깔끔하게 치고 왔습니다. 복승식 뭐한 12배 나왔고요. 자, 이제 승군전 맞는 9번마 스위트 주스바. 여전히 상태가 좋고요. 뭐이 10번마 쿠레레쿠스는 조금 팔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아래로 떨어지고요. 11번마 포에버 칸입니다. 아, 요거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웠죠. 거의 입상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따이고 말았습니다. 캡틴 브라보하고 정문 프린스한테 따이고 말았는데, 자, 11번마 포에버 칸도, 외곽에서, 뭐, 흙안 맞고, 직전 경주처럼, 외곽에 붙으면서, 선입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 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 10번마 쿠레레쿠스는 아니고, 뭐, 어부지리, 백판 혹시 하나 찝찝한 거는 3번마 불화산인데, 뭐 이것까지 베팅권에 안고 가기에는 좀 찝찝하다. 5번, 8번, 9번, 11번. 자, 요네 마리, 오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네 마리 안에 대가리가 있고, 한 방짜리가 있는데요. 그 외에 혹시나 배당이 나오면 이거 김태희 기수 오랜만에 감양 기수 김태희 기수의 2번마 기타리스트가 앞선에서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앞선이 복잡하죠. 5번 캡틴 브라보, 8번 나의 나라, 9번 스위트 주스바, 11번 포에버칸 앞선이 복잡합니다. 꾹 참고 있다가 김태희 기수가 날라오면 배당으로 깨지는 거다. 이렇게 W자 하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 무조건 이거 조철한테 또딱 걸렸어요. 쟤네들이 핸디캐퍼들이 경주를 어떻게 짜놓든 말든 요거 조철이 또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너는 대가리다. 요거 한 방짜리다.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과천 7경주 최대 승부처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부채질 한번 하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바라고요. 자, 이제 과천 8경주 메인 두 번째 메인 마무리 설거지하러 들어갑니다. 아주 탁탁 긁어 먹어야죠, 마사의 돈은. 자, 과천 8경주 메인 승부, 혼합 4군, 17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 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레이팅 50점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과천경마 승부처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6마리입니다. 1번마 남산 러브부터 6번마 천군, 거기에 외곽에 8번 티즈 에너지, 9번 찬란한 날까지 한 8마리가 요거는 접전입니다. 10마리 출주인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깝깝한 그런 경주입니다. 아, 이거 8경주가 어디 갔냐. 잠시만요. 제가 준비를 해 놨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천 8경주. 자, 이번 경주는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6마리인데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가 보여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팔립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이거 댓글이 매당 10배 이상 분명히 나올 거예요. 빨간색 글씨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1번마 남산러브도 직전에 말 못하는 이영호 기수도 끌고 들어왔던 마필이 1번마 남산러브인데, 쇠뻑 좋게 또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1번 게이트 받은 김에 선행 쏘는 거죠. 3번마 천년의 바람 박상호 기수한테 물어봐야죠. 요놈 비빌놈은 3번마 천년의 바람이 보이는데, 과연 이용호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이거 선행을 못 받으면 또 파묻혀갖고 모래 맞고 버벅대는 그런 그림도 나옵니다. 이거는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 잘 뽑긴 뽑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고. 자, 2번마 로열 함성 멀로 기수 멀로 타입으로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날라올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습니다. 4km 감량 이점까지 있고요. 3번마 천년의 바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요게 조금 덜 팔릴 겁니다. 덜 팔리는데 직전 2번 경주는 자빠이 때려놨던 그런 경주죠. 자, 요번 애가 승부 타임이 한번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3번마 천년의 바람. 뭐 4번마 문학럭키는 아니고요. 5번마 금성맨. 자, 이번에 승군전을 혼합 4군에 뛰어들었는데, 자, 이 박병윤 기수의 원래 금성맨이 자가용이었죠. 이거 두 번 모두 우리가 두구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12월달 1월달에 승군에서 한 템포 쉬고 직전 경주에 문세영이가 출입으로 날라왔는데, 야, 문세영이하고 뭐 박병윤이하고 이게 되겠냐. 원래 박병윤이 자가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호흡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입마 호흡은 충분한 마필이 5번마 금성맨이고, 이 6번마 천군이 혼합 4군 중급 중하위권에서는 언제든지 추입으로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6번마 천군 장철 기수가 이 마필에 최적으로 맞는 적임 기수라고 봅니다. 장철 기수가 선행보다 선입 추입 마필 몰이에 좀 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6번마 천군, 마지막으로 9번마 찬란한 날인데요. 진짜 이거 이용호 기수 말 타는 거 보면 뭐 소를 몰러 온 건지 말을 타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전 경주 물론 승군전에 팔리지도 않았지만은 아무리 자빠이를 때린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티나게 그러고 뒷구녕에서 광팔고 있으면
좀 무슨 척이라도 해야죠. 그죠? 막상 이런 마필들이 때려봐야 별볼일 없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던 경주가 바로 이 9번 마 찬란한 날, 직전에는 승군전에 한타임 쉬어갔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일 토요경마에 최대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과천 8경주 마지막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조질 테니까, 과천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4개,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4개 승부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경마는 1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오늘 제주경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찍어먹기, 뭐 때리고 바치기 압축 승부가 많다 그랬죠. 자, 1경주, 3경주, 4경주 전부 뭐 승부처라 그래서 꼭 배당이 나와야 되고 어려운 경주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그리고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승부 경주다. 그냥 무작정 혼전인 경주는 승부처로 가면 안 되죠. 아, 내가 맞힐 자신이 없는데, 내가 덜덜한데 무슨 승부 경주예요. 내가 내 지갑에서 내 돈으로 배팅을 씩씩하게 할수 있는 경주가 바로 조철의 승부 경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달러박스 배당을 노리는 경주도 있고, 어떤 경주는 대가리 놓고 압축해서 찍어먹는 경주도 있고, 어떤 경주는 배당이 없어도 두놈 땡땡 단통으로 때리는 승부 경주도 있고, 조철의 승부처는 고배당, 저배당, 중배당, 뭐, 구멍수, 이런 거에 얽매이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마 하루 이틀 한, 조철이 경마 하루 이틀 하겠습니까? 그죠? 환수, 구멍수 다 알아서 내가 배팅했을 때 환수가 안 나오는 구멍수는 여러분들한테 보내면 양아치 새끼죠. 그죠? 내가 배팅을 안 하면서 고배당 노린다고 마번을 보내면 그것도 양아치 새끼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조철의 마번은 마번 하나하나마다 조철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돈 들어가는 여러분들과 같이 승부를 하는 그런 예상가이기 때문에 조철의 마법 뭐 던지는 마법 하나도 없어요. 그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뭔 이상한 마법이 하나 오면 그런 거는 배당판 보니까 완전 백판이야. 그런 거는 삼복승이라도 꼭 붙여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뭐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자, 제주 1경주 800m부터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한수 아래 상대를 만난 4번 마 3관 우승이라는 마필을 놓고 이건 뭐 김홍건이 아니라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뭐 박기영이 같은 애들이 타도 그냥 안고 들어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산통으로 취소가 됐었죠. 배알이 급체가 산통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뭐 산통이라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아픈 게 산통 아니냐.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이 아니죠. 사람은 산통이 애기 낙타가 아픈 게 산통이니까. 경마 안 해보신 분들이야. 산통이 배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어때? 그거 갖고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러실 분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조철이 뭐 라이브 방송하거나 뭐할때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옆에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3관 우승을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요. 자, 요 1번마 사투. 죽을똥 살똥 선행받고 버티기 시도할 놈이 사투입니다. 상대도 만만하고. 2번만 녹색공주. 오랜만에 김경유 기수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이거 그만뒀는 줄 알았더니 또 나왔네. 얘는 잘린 게 아니고 면허 반납을 했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나왔네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아무튼 오랜만에 나왔는데 열심히 타길 바라고. 자, 2번만 녹색공주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이 3번만 신천질주도 주행검사 봤는데 파다닥 파다닥 되더라고요. 기습 선행 때릴 수 있는 놈이고. 이 5번만 현무진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잘 받았습니다. 오늘 대가리 쳤던 아랑좋아. 아랑좋아 오늘 대가리 쳤죠. 자, 이런 놈들하고 뛰는데 뭐 주눅 들지 않고 선입견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9번마 청부사입니다. 뭐 무슨 청부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청부사라 그러면 살인 청부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마명에다가 그런 청부사는 아니고 우승 청부사겠죠, 우승. 문현진이로 바꿔 탔습니다. 강수환이에서. 외곽 가마치기 선입이 가능한 놈. 자, 요런 마필들 안에서 후차권이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말씀드리면 목만 아프고 1번 사투, 2번 녹색군주, 5번 현무진, 9번 청부사 네 마리에 혹시나 임재강이, 오늘 임재강이가 두번 대가리 쳤나요? 두번다 선행 가서 꽂았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잡았는데. 3번마 신천질주의 기습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면은 배당도 짭짤하니 뭐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찍어 먹기 완짱 때리고 바치기 제주 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입니다. 제주 3경주 4경주인데요.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들이 오시나? 이게 뭐 전화가 오시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될수 있으면 경마일 날은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받지를 못해요. 바쁘니까. 그럼 그 문자 냅두고 왜 자꾸 전화들을 하죠? 경마일 날은 가능하면 문자로 주십시오. 전화보다. 자, 이거 뭐 방송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제가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진동 소리가 아마도 녹음 소리에 들어갈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회원분들한테. 그냥 문자 입금하면 알아서 좀 기다리면은 다 확인 문자 가죠. 그거 좀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입금하면 꼭 전화를 하셔갖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3경주가 직전 경주에 전개가 완전히 꼬였던 7번마 명성질주입니다. 이게 5번이라고 해놨네 내가. 7번인데 7번 제가 볼 때는 쌍승식까지 대가리로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금이 만났다. 900m
이성민이가 직전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건들건들 대다가 깨졌어요. 너무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자기가 마필이 그거는 마필한테 끌린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외곽으로 밀려 돌았는데 결국은 부러졌죠. 자, 이번 경주는 그런 무리한 전개는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7번 마 명성 질주. 7번 마 명성 질주. 자, 이거는 요번에 이제 대가리입니다. 얘는 선행 안 가도 뭐이 외곽 2선 그리고 강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때처럼 넘어가도 되고 슬금슬금 강제로 넘어가려 그러니까 부러졌던 게 바로 직전 경주입니다. 예. 7번마 명성질주는 대가리고요. 후차권에도 딱 5마리 안에서 결정이 나죠. 1번마 제주 요격기. 착차는 좀 있었지만은 추입력이 올라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게 2월 달에 650만 원 편성에서는 기가 막히게 뛰었어요. 추입도. 근데 이제 레이팅 40점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들이 좀 센데 자 이제 두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번마 제주 요격기 있겠고요. 자, 안쪽에서 찌르고 나가기, 기습 찌르기. 선행 갈수 있는 탐나 인기가 있고, 4번마 고공시대도 이때 방마 한번 되고 김세든이 직전 경기에 한타 부족을 보이더라고, 조의원이. 어제 조의원이 오늘 상명, 대가리 깠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명. 저희 4번마 고공시대도 조의현이가 한 번쯤 외곽에서 버틸 때가 됐다. 그 다음에 5번마 녹색공원도 역시나 선행출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1번 제주요격기는 추입형 마필이지만 2번, 4번, 5번 전부 선행형 마필들입니다. 거기에 배당세로 6번마 쾌속황후가 박성광이로 바꿔놨는데 주행심사 받고 나서 두 번째 경주입니다. 6번마 쾌속황후까지. 자, 요 안에서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조철의 머릿속에 이미 때리고 바치기 뭐 정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번 3경주도 깔끔한 마번으로 조철 스타일로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제주 3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주 마지막 승부처는요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는 좀 승부처를 일찍 끝내요. 1경주, 3경주, 4경주. 자, 제주 4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또 때리러 가야죠.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제가 이거를 못 받고 났는데 요놈이 아니고 이거는 달러 박스가 아니고요. 찍어 먹기입니다. 영원한 강입니다. 영원한 강. 이거를 제가 달러 박스 표시를 해놨네요. 잠시만요. 1번만 영원한 강이라고 써드려야 되겠네. 영원한 강. 기본 능력. 야, 이게. 기본 능력 앞선 영원한 강이 쏜다. 대가리다. 자, 이번 경주도
안득수기수입니다. 안득수기수가 요새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아요. 예전에는 삑사리가 좀잘 났었는데 요즘에는 안득수기수하고 사대가 잘 맞습니다. 놓고 때리면 들어오고 빼면 부러지고 이런 게 사대가 맞는 거죠. 자, 이번 경주 1번마 영원한강 지금 4연속 입상이죠. 자, 이제 4등급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센 놈들하고 한번 자웅을 거리는데, 부담 중량이 일단 3kg 내려갔고요. 운 좋게 또딱 1번 게이트를 받았습니다. 꽃자리 전개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얘 영원한 강은요, 한 가지 단점이 외곽 사행기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요 1월 21일 날, 요때 외곽 사행기를 좀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 한번 봅시다. 제주 사경주죠. 영원한 강. 요때 1월 21일 날 김경유 기수가 탈때 갔다가 뭐물 먹으러 갈 뻔했어요. 외곽 사행기로. 근데 요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 갇혀서 뛰는데 외곽 사행을 할래도 못하죠. 1번마 영원한 강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것도 후차권의 2번마 시긴트 계속 가능성만 보여주고 한타 부족하고 있는데 2번마 시긴트 자 요번에 찬스 왔고 오늘 우리한테 황구라 때려준 이소연 기수 이뻐 죽겠어요. 메인 한방 장안가 때릴 때 이소연이 한방 때렸죠. 자 4번마 광해신천의 출입 5번마 솔저도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지만 상대가 좀 만만해졌고 6번마 대상군 요것도 승군전에 바로 자신 있게 입상권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한타가 부족했는데 진로가 조금 막혔죠. 박성광이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승부 한번 봐라. 이태용 마방에서 박성광이한테 오더를 내린 그런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9번마 안덕군주입니다. 안덕군주. 휴양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호전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얘가 제가 그 이산위원, 안진위원 거그 조교 동영상 촬영한 걸 봤는데, 9번마 안덕군주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더라. 조철이 조교를 전문으로 하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조철이 참고를 하는데 9번마 안덕군주의 아무튼 요번 주 대비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았다. 자, 후차권에 요 정도 마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기본 능력 제일 앞선 1번 영원한 강은 대가리다. 안득수기수 뭐 실수 없으리라고 보고 승군전이지만 직전 경주 걸음 믿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4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7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578, 제주 134, 과천 메인이 7경주, 8경주, 제주 메인이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멋진 인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